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는가?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바람아. 이곳에서 공연복을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보세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장신구를 골라보세요. 태우께서 그리 마음을 쏟으셨는데 메인 시나리오를 따라 상을 내리거라.
태우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 이름이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는가? 여동수! 넌 이미 포위됐다! 얌전히 항복하거라! 당신들... 항복하라고? 홍수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런... 자결하려는 거야! 소신 심장 수비를 소홀한 점 사죄드립니다. 소갑주께서 참으로 흥미로운 연극을 준비했군. 부득이하게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쪽 인원이 너무 많아. 좀... 대체 뭐 하는 놈들이지? 성에 민간 조직이 있다더니 바로 이 회수파로군. 그렇다면 우선 겁을 좀 줘보는 것도 좋겠어. 각자 알아서 호객하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심대인? 그렇게 불러도 소용. 잘 듣고. 네네. 썩. 두 분의 사형. 이 사형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이 윤성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참으로 시끌벅적하네요. 여긴 윤나라의 도성이니 번화할 수밖에 없지. 이 일만 잘 처리해주면 너를 데리고 방금 말한 건 이만해서 이 비가 이곳을 탭하여 코스튬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서 신대인이 주신 비단실로 이곳을 탭하여 현재 설정을 저장 완벽합니다. 어서 신... 응? 물론이죠. 정말 예쁜 옷! 봄수! 언니! 그래. 난... 자.
가지. 너무 멀어.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할 것 같아. 내일이 바로 봄연회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 주군께서 시키신 일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정원에 누군가 있어. 들켜서는 안 돼. 우선 저쪽 방에 숨어야겠어.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캐릭터가 이동합니다. 계속하세요. 엉덩아, 여기 있었구나. 당신 아저씨, 이쪽으로. 당황하지 말고 이곳을 탭하여 공격 목표를 선택하거라. 영롱 서원에 있을 때 이곳을 탭하여 공격 이곳을 탭하여 자동 전투를 시작하거라.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 사형, 저들이 소식을 알리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뒤처리를. 장비를 착용하면 전투력이 대폭 증가하니 윤나라 모험의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방금 내린 화사품을 받았습니다. 어서 이곳을 탭하면 탈 것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탭하여 신대인께서 회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 설 홍수가 10 사형 재생 저들이 올해 춘시에 참여해.
거지? 권위가 오픈되었습니다. 이곳을 탭하여 진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진급 시 배시 참여 인원이 가득 차서 네, 시험이 곧 진급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곳을 탭하여 악인을 처치하고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곳을 탭하여 새로운 영웅을 쾌속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권위에 더욱 도덕에서 습득한 특별한 능력들은 윤나라를 누비는데 우선 해금할 수 있는 명망을 소모하여 능력을 수련할 수 있고 계속 진급하면 더욱 많은 명망을 획득할 수 있단다. 제 추측이... 감사합니다, 사역. 자. 이곳을 탭하여 내가... 꽃은 빛... 악인을 처치하고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제 실력이 더욱 강해졌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대충 이 정도란다.